네, 오늘의 시그널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그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고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사이클 타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네. 그때 말했다시피 철강 조선 기계도 그런데 왜 철강 조선 기계는 맨날 무슨 역사적 고점을 보면은 저기 옛날에는 엄청 높고 지금 완전 바닥에 있고 그 맨날 큰 대형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쨌든 계단식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랑 같이. 근데 그게 그럼 무슨 차이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조선 기계 화학 이런 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PC 시대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아이폰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런 거에 탑재되는 반도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도 반도체 혹한기라고 분명히 하고 무슨 삼성전자 5만 원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기술의 혁신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되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혹한기니 저기니 하는 거는 혹석이니 혹한기니 하는 거는 이 구조적 성장을 하지 않는 데서는 그 사이클을 균형적으로 타는 확률이 높은데 이 지금 IT에서는 그런 완전 혁신을 깨버리는 어떤 그 구도를 깨버리는 혁신이 나와버리면은 그 모든 사이클이 새롭게 탄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 혹한기인데 지금 어떻게 사이클 다 지키 이미 늦은 상황이죠. 그 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아예 또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맨 처음 뭐냐면은 그 뭐 반도체 생태계 대만의 생태계 맨날 얘기했잖아요. 뭐 팹리스랑 칩리스 파운드리 오사트까지 완벽히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자르니까 삼성전자가 저기 LX 세미콘까지 데려왔잖아요. 이제 사실 옛날 LG계인데 LG랑 삼성이 맨날 싸우는데 왜 데려왔겠어요? 협력해야 되니까. 옛날에 LG 계열인 거 알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 높은 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LX 세미콘이 우리나라 팹리스 1위니까 협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LX 세미콘 데려왔고 오사트 업체 뒤에 이 오사트 업체도 같이 키운다고 이제 생태계를 형성하자 이러잖아요. 그 전에 팹리스 전에 있는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애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칩스앤미디어라는 회사 얘네가 있잖아요. 또 텔레칩스라는 업체가 자동차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인데 칩스앤미디어는 아예 설계 자산,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무형 자산을 갖고 있는 애예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시대가 온다. 이건 NPU인데 지금 그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원래 GPU가 뭐 하는 거였어요? 원래 그래픽카드에서 그래픽카드. 네. 인텔의 CPU를 보조해주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인텔의 CPU가 중심이었고 그래픽카드는 정말 그래픽카드라고 그래픽의 성능을 올려주는 보조기구였는데 GPU가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CPU보다 중요도가 올라가 버리는 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NPU는 뭐냐? NPU는 이제 AI가 굉장히 이제 더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뭐 정말 그 아이언맨을 도와주는 자비스 수준의 시대가 와버린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안에서 AI 연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반도체. 바로 이 NPU의 중요도가 생겨서 또 NPU 시장이 열릴 텐데 NPU를 이 지금 그 저기 해주는 NPU의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팹리스보다 더 이전이죠. 팹리스가 오히려 고객사예요. 팹리스가 설계도를 그리는 애고 칩리스 디자인 하우스라는 애가 이 설계도를 조금 더 가공하고 이제 활용도 높게 변형해가지고 이제 파운드리에 주는 거잖아요. 아예 얘네는 그 전 단계, 그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 설계 자산만 팔아가지고 저기 일 직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자산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쓸어담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가 IP 라이선스에서 나와요. IPL 라이선스를 자격증 같은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거를 쓰고 싶다. 아 근데 왜 얘네 거를 왜 그러면 써야 되냐고 그거 알아서 다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 지금 요 시대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들어진 거를 사야 돼요. 만들어진 걸 이미 사가지고 설계를 해야죠. 그래서 IP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팹리스 회사가 사간다. 그럼 그 매출할 때 계약 시점에 1회로 라이선스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계약 후 2, 3년. 왜냐면 2, 3년 동안 팹리스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팔 때 로열티를 받게 되죠.
이거는 칩 생산량 곱하기 칩당 로열티.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 NPU 제조 특화된 IP를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여기도 이제 GPU 시장이 좀 워낙에 뜨겁고 한미반도체 상한가 가는,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GPU 다음 NPU, 그리고 팹리스 이전에 설계 자산을 파는 회사. 이제 계속 이렇게 샅샅이 찾아가지고, 만약 뒤져가지고 막 갈 때까지 가고 나서 그게 몇 바퀴 돌면은 이제 이 시기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며 반도체를 이제 뭐 완전 적극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그 화랑 장세로 들어간다. 이 얘기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주가는 그렇죠? 아마 한 두세 번 돌고 끝나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 뭐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이 낙엽 떨어질 때를 대비하면서 그렇죠? 이제 저기 해야죠. 네. 자, 철수하셔야죠. NPU, 네, NPU 시대를 준비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 이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월봉으로 보면은 별로 안 보이니까 주봉 정도로 보면은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안 떴어요. 아, 물론 제가 한미반도체를 끝장 보고 싶으면 끝장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건데, 이제 순환매를 또 하면 또 갈 것 같긴 해, 오늘 또 갈 것 같긴 한데, 좀 무섭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딱 붙어 있는 것들. 이 이동평균선에 딱 붙어 있어서 이격이 아예 없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격 벌어지기 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사면 이제 25,000원 이상, 이 2023년도 2월달 고점이 27,750원을 넘어 3만원까지 가는 여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